요정왕 전화 앞으로 가도록. 뭔가 긴장되네. 그대들인가? 세인트 릴리 쿠키의 동료라는 쿠키들이. 그게 그러니까 그거보단 복잡한 관계라니까. 디저트 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쿠키들이 보이는군.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른 쿠키. 내 얘긴가? 따스한 마음으로 동료를 위하는 쿠키. 작지만 큰 지혜를 가진 쿠키. 작다는 얘긴 빼도 되잖아. 그리고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는 빛을 지닌 영웅 쿠키까지. 저희는 크리스피 대륙에서 온 용감한 쿠키, 딸기맛 쿠키, 마법사맛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예요. 쿠키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쿠키를 쫓아 비스티스트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 이름은 어둠 마녀 쿠키. 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아주 오랜 세월 마녀들의 명을 받아 여기 이 은빛 나무를 지켜왔소. 이 나무가 봉하고 있는 악의 힘을 탐하는 쿠키는 그 긴 세월 사이 언제나 있었지. 그런 낙의 손길을 알아채는 것도 나의 사명이요. 근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잠들어 있는 세인트 릴리 쿠키가 어둠 마녀 쿠키와 똑같은 쿠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어둠 마녀 쿠키가 과거 세인트 릴리 쿠키였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요정 왕국에 잠들어 있는 세인트 릴리 쿠키의 반죽, 어둠 마녀 쿠키가 되지 않은 세인트 릴리 쿠키의 일부요. 세인트 릴리 쿠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세인트 릴리 쿠키는 과거 이 요정 왕국을 거쳐 쿠키 탄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났소. 너무나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려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소. 대신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아공간을 통로로 이용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스톤 조각을 챙겨가도록 했소. 문스톤 조각이라고요? 그치만 문스톤은... 금기시되는 마녀들만의 마법이지. 다크문 마법이라고도 불리는 달의 뒷면이라는 아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이니. 블루베리 학당에 있었던 그 문스톤 같은 거야? 맞아요. 세인트 릴리 쿠키가 학창시절에 차원의 문을 열었던 장치이기도 해요. 그 여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스톤 조각을 사용해 그곳을 벗어나야 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오. 요정 왕국을 떠난 지 머지않아 악을 자처하는 어둠 마녀 쿠키가 세상에 나타나고 영혼이 없는 빈 세인트 릴리 쿠키의 육신이 요정 왕국의 문스톤을 통해 이곳에 당도했으니 말이오. 그럼 세인트 릴리 쿠키는 어둠 마녀 쿠키로 변한 게 아니라 둘로 쪼개져 버렸던 거야? 그런 셈이오. 세인트 릴리 쿠키의 일부가 극히 작기는 하지만. 그리고 남아있는 세인트 릴리 쿠키의 영혼은 자유의 빛에 담겨 더욱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군요. 세인트 릴리 쿠키가 과거의 요정 왕국에 왔을 때 재앙의 날을 막았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이죠? 이 은빛 나무가 봉인하고 있는 힘과 관련이 있어. 어둠 마녀 쿠키가 노리고 있는 힘이기도 한. 직접 보여주는 편이 낫겠구려.